아우 잘 닦여. 잘 닦이는데 왜 마음 한켠이 이렇게 불편할까. 돈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. 아요! 야. 야. 자,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마와와 얘기 몰라이너. 자, 오늘도 일단 차량부터 간단하게 청소를 하고 단독주택 청소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골프카트. 자, 스타트. 불쌍한 골프카트 세차를 부탁드립니다. 그래, 딱 봐도 불쌍해 보인다 야. 우리 고양이 율리시스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은 들으셨겠죠? 그 소식을 내가 왜 알고 있어야 되는데. 그런데 골프장 13번 코스에서 연잎을 가지고 장난치며 노는 우리 고양이를 분명히 본 것 같았거든요. 하지만 그게 고양이가 아니라 그냥 기운 넘치는 잉어라는 걸 알게 됐을 땐 이미 늦었죠. 카트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서 비탈길에서 완전히 굴러버렸거든요. 아, 이거 타고 고양이를 찾다가 엎어진 거구나. 하지만 카트는 정말 깨끗하게 세차를 해야겠습니다. 까죠? 아하. 뭐 이런 건 오래 안 걸리잖아, 그지? 아니 이거 차가 노란색이 아니었단 말이야? 진흙색이었네? 아니 나는 이게 분명히 이렇게 노란색일 줄 알았어. 이게 닦으면 노란색이 나올 줄 알았어. 근데 검은색이 되는 거야? 왜 검은색이 되지? 이러고 있었는데. 와...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이 골프 차량에 말 좀 해봐. 이 불쌍한 차야. 넌 좀 저리 가! 좀! 와, 이거 반사되는 거 보여요? 되게 반사 잘 돼 있다. 뒤에 사물들. 아따, 잘 깨끗해지는구만! 어디가 더러운데? 어허, 이거구만! 예헤! 작업 완료. 아우, 깨끗해요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, 이 차한테. 이 골프카트 좀 보세요.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해졌군요. 당신은 천재예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알면 됐어. 자, 단독주택. 아, 이번에도 좀 개고생할 것 같은데. 빠르게 끝내봅시다.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저희는 고전 영화에서 사악한 마녀 역을 연기했고 국립공원에서 미스터리하게 실종된 괴짜 여배우 에스드 데아스가 머물렀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. 이 집에 관련된 온갖 이상한 소문들을 들었지만 진짜 저렴한 가격에 이 집을 사게 된 것도 사실이죠. 가구가 조금씩 움직이는 건 크게 신경 쓰이지 않지만 집 외관이 지저분한 건 너무 거슬립니다. 하지만 시내 청소업자들은 이 집 마당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무서워하더군요. 공포 컨셉의 맵인가? 라고 하기엔 주변의 분위기가 너무 공포가 아니어서 공포 아닐 것 같아요. 제기를. 어우 더러워. 자, 석재 나와라. 하야! 아주 잘 닦이죠. 미 이 정도 닦았으면 됐어. 자, 이런 것들은 넓은 걸로 바꿔서 슬그머니 닦아주면. 아우 답답해, 안 닦여. 그래, 이 정도가 딱 적당하네.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. 으야. 진입로 가장자리. 어, 됐어. 진입로 가장자리. 어, 됐어. 이제 반짝해질 거야. 그치? 아이고, 살맛난. 우와, 이게 뭐야, 이게. 사방 천지가 노래요. 자, 석재. 아우, 잘 닦여. 잘 닦이는데 왜 마음 한켠이 이렇게 불편할까. 돈이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. 좋아! 오, 야, 이거 잘 안 닦인다. 아, 이 수압 굉장히 센 걸로 했는데도 잘 안 닦이네, 이거. 이건 목재를 꺼낼 때가 왔습니다. 목재. 하! 파이어! 하! 목재! 다 목재야, 다 목재! 요호! 문도 목재야! 문도! 아, 이제 문도 바뀌어가지고 목소리, 이런 목소리 아니지. 옛날 목소리 그립듭니다.
아유, 깨끗해지는 거 봐. 이쪽 방향에서 보면 또 개새까맣다고. 이거 봐. 방금 소파에 앉았는데 이상한 한숨 소리 같은 게 들렸습니다. 소름 돋네요. 당장 빠져나와! 그래서 뭐하고 있는 거야? 그렇게 살 곳이 없나? 야, 근데 이거 진짜 평소보다 너무 안 지워진다. 이걸로 하자. 이게 한 번에 지워지긴 하네요. 고압 물줄기! 안 되겠다. 아요! 역시 돈이 최고라니까. 아니, 어떻게 청소할 때도 돈이야. 청소하는 것마저 돈으로 해야 돼. 와, 무슨 일이 이거. 오케이, 창틀 깨끗해졌고. 여기 범용이네. 아,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그냥 일반 물줄기로 이렇게 닦아주는 게 진짜 기분이 좋다고. 이거 봐, 잘 닦이잖아? 굳이 거품 쓸 필요 없어요. 야, 근데 오늘 청소도 쉽지 않겠는걸? 진짜 한참 걸리겠다. 와, 여기도 다 목재야? 와, 개신나. 와, 개재밌어. 와우, 마마마야. 아! 청소직이란 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, 여러분. 생명수당 좀 챙겨주세요. 오, 오메. 이건 뭐지? 뭐지, 이스터에그인가? 이거 지워야 되는 거라고? 오, 그러네. 고아 물줄기로 하니까 딱 끼네요. 오케이. 아, 야, 진짜. 아, 살려주라. 이 개 같은 기둥은 왜 안 벗겨져? 이. 됐다. 벽은 어디가 더러운 거지? 창틀 저 위쪽이네. 저기까지 안다. 저걸 어떻게 닦아, 이 씹더가. 하이야! 와, 차고만 벌써 끝났어. 역시 돈의 힘이 좋긴 좋구먼. 아주 훌륭해. 범용으로 하나 쓰자. 가장 비싼 범용이 형. 또 이 위에 뭐 있냐? 오우, 쉣! 더러워. 아, 내가 왜 방방 뛰면서까지 청소를 해야 돼? 아이, 속상하네. 이렇게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그런 직업이 어딨습니까? 많이 이용해주세요, 여러분. 플레임 클리너 센터. 돈 받잖아요. 그럼 열심히 해야지. 아니야, 근데 돈 받아도 개떡같이 해주는 곳 많아. 진짜 잘 알아봐야 돼. 뭐, 물론,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. 안 그런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. 불편한 현실이죠. 이상한 우르릉거리는 소리 들었어요? 아니, 집에서 나오시라고요. 아, 잘못 들었네요. 제니가 세척기를 돌렸어요. 아니, 이런 스바라시. 어우, 차이 봐요. 닦고 안 닦고의 차이. 이 집만 먼지 폭풍이 불었나. 그러게 말입니다. 난 지금 굉장히 깨끗하게 잘 청소했다고 생각했는데, 여기가 너무 더럽네. 아, 스프레이 끌린다. 아, 화학약품. 아, 절제력을 잃고 있어. 아, 차고 집은 거의 다 청소했는데 왜 완료가 안 떠? 완료 뜨게 해주세요, 진짜. 다 했잖아요. 아, 뭐 얼마나 깨끗하게 하라고. 아, 됐다. 아, 집은 깨끗해. 이제 끝이냐, 아니 이제 시작이지. 자, 이제 시작이야. 청소를. 아! 야, 이 노래 알고 있으면 아재야, 이제? 아닌데? 야, 요즘 어린애들도 포켓몬 덕후 많어. 5년 전부터 이 노래를 알면 아재라고? 무슨 소리야. 이 노래는 15년 전에 나왔는데. 와, 나 이제 파워워시 안 할래. 와, 나 좀 살려주라, 진짜.
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절반밖에 안 했어? 형님 돈 벌어야죠. 아니 얘가 돈 벌면은 나한테도 통장 계좌에 돈 들어온대? 돈 버는 건 예지 내가 아니야. 놀랍게도 유튜브에 올리면 돈이 됩니다. 이런 젠장!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군. 아 무슨 일이고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. 속이 상한다. 속이 상해. 오케이. 여긴 저주받은 곳이라 비도 피해간대잖아. 그래서 집이 이렇게 더러운가 보지. 여러분 솔직히 이게 진짜 화력이 엄청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닦이는 것보다 그냥 여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좀 천천히 샤 이렇게 긁어가면서 깨끗해지는 게 훨씬 기분 좋지 않아요? 이렇게 반듯하게. 참 사람의 기호성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. 내가 청소 게임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왜 사람들이 청소 게임을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어. 나도 좋아. 청소가 좋긴 좋아.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시간을 내면서 영상을 본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? 아핫! 좋아요! 아, 이 목재가 진짜 안 벗겨져. 이 목재가. 잘 벗겨지네. 그딴 거 필요 없어! 꺼내! 세정제! 목끝에! 받아라! 으야. 이게 약간, 한 방울도 남김없이 알차게 써야 된다. 약간 이런 압박감이 있어가지고. 이거 뿌릴 때는 진짜 개빡 집중하는 것 같아. 아씨, 더러워. 100% 청소 완료. 어메이징! 이 간단한 미션을. 아, 시간 제한이 있구나. 금방 해. 아니, 도대체 뭐 얼마나 깨끗하게 해주길 바래. 아우씨. 와우. 아, 손 아파. 아, 진짜 내가 청소하고 있는 것 같아. 진짜 손 아파. 가자! 점프! 이건 뭐야? 현관, 범용, 오가이. 뿌렷! 와, 뭐야. 갑자기 깨끗해졌어. 자, 다음 목재. 아, 왔다. 이게 돈의 힘이다. 와하! 뭔가 방금 카톡 같은 게 온 것 같았는데. 저 필요 없어. 나 지금 청소에 빡 집중해야 돼. 내가 미션비 못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. 시간 부족해서. 아, 신이 쉬어. 아니 계속. 오, 완전 깨끗해. 나이스. 아우, 목뼈 부러지겠네. 자, 이 정도면 소방차 한번 부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? 아우, 손 아파. 아니, 색깔 실화예요? 색깔 차이 무엇? 어, 떨어진다. 아! 아이씨, 너무 가까워. 아니, 점점 청소를 하다 보니까 말이 없어지네. 와. 얼마나 빡세면은 게임을 하면서 말이 없어지냐. 이 무슨 보통 게임도 아니고. 와, 엄마 반쪽 차이 봐봐요. 기분 하나는 좋네. 앗! 모르고 세제를 다 쓰기 전에 R키를 한 번 더 눌러서 세정제 하나를 날렸어. 아이, 멍청하게. 심지어 범용이야, 제일 비싼 거. 이거 근데 진짜 세정제를 미친듯이 써가지고 돈이 빵! 오! 깨끗해졌다. 돈이 빵원이 되면 게임 어떻게 해? 어떡하긴, 이 일반 물줄기로 다 닦아야지. 다 닦아해! 진격의 거인에서도 외치잖아. 다 닦아해! 다 닦으라고. 오케이. 어휴, 하다 보니까 98% 찍었네. 어, 뭐야. 야, 저거 어떻게 가져가? 핫! 어휴. 오케이, 챙겼나? 아까 몇 프로였냐고? 50%. 미션 받았을 때가 50%였을 거예요.
아유, 위쪽에서 보니까 그냥 완전 그냥 다시 다 더럽혀진 느낌이네. 하나도 청소가 안 돼 있는데. 이게 각도의 중요성인가? 오케이. 이제 청소가 안 된 곳이 저기 굴뚝. 아니 왜 이 가로대는 아무리 닦아도 닦아도 계속 있는 거야? 아우 감질맛 나. 빨리 닦였으면 좋겠는데. 빨리 띵 한번 해줘. 와! 드디어. 뭐야! 여긴 가로대 따로야? 와! 드디어. 다시 올라가서 이제 굴뚝 청소해야죠. 아, 이 바깥쪽은 어떻게 청소해? 아! 일로와, 임마! 아니, 보이지도 않아! 아니, 어이없네. 저걸 어떻게 닦으라는 거야, 씨. 안 닦잖아! 어? 여기에서 닦는 건가? 아, 이 아래쪽이 더럽네. 오케이! 자, 이제 또 목재, 테두리, 처만널, 홈통. 이 홈통 사이가 더럽네. 속상하게. 오케이, 나와, 목재, 테두리. 내가 너를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주겠어. 어, 이거구만. 딱 걸렸죠?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. 아, 어? 안 끝났단 말인가? 하나 남았네. 그거 어디 있는데? 씹더가. 아, 이거네. 와, 다 했다. 진짜 완전 깨끗해. 미쳤어. 와, 역대급으로 힘들었다. 아이고, 이제 좀 주변 마을에 섞여 들어갈 만한 집이 되었구만. 집이 정말 멋져 보이는군요. 거의 평범한 집 같아요. 그런데 이상한 점이 뭔지 아시나요? 청소를 마무리하고 계실 때 다락방에서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걸쇠를 열었더니 뭔가가 제 얼굴을 휙 스쳐 지나가고 지저분한 회색 깃털이 신비하게 떨어져 내리더라고요. 에스더의 영혼이 마침내 안식을 찾고서 떠난 것 같아요. 까마귀 아니야, 까마귀? 더러운 집에 살던 까마귀. 와, 이 짓을 했는데 650달러밖에 안 주는 거야? 70만원? 300은 줘야 되고. 자! 이렇게 오늘도 끝난 파워워시. 맨날 하기 싫어, 하기 싫어, 힘들어 죽겠어 하면서 또 계속 하게 되는 파워워시. 아, 다음엔 신발 모양집. 오, 되게 희한하게 생겼다. 와, 스케이트 공원이 있네요. 와, 스케이트 공원 900달러야. 얼마나 넓고 지저분하길래. 지금 딱 맵만 봐도 토가 나오는데? 그동안은 이제 탈 것과 넓은 뭐 집 같은 걸 청소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세트로, 한 세트로 플레이를 했지만 이거는 하나 찍고 하나 찍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. 자, 오늘 파워워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녹화 종료.